정도 된 거예요. 오, 뭐야? 애니메이션가 시작하네. 아, 소환 사명. 아, 이게 중요하지. 아니, 너무 중요하지. 어? 됐다. 중복닉이 돼요? 아, 이게 뭐야? 캐릭터 선택이야? 애기냐? 마법사? 클리프? 문제 없습니다. 아, 귀엽다. 아, 완전 귀엽다. 이거 좀 발랄하고 뭔가 면적이 넓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하자. 오케이, 여러분. 오늘은 저의 광고 요정 도비를 부를 거예요. 오늘만큼은 도비는 요정이에요, 진짜. 그래서 요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보세요? 아. 요정님. 아. 오늘 광고 요정을 자처하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도비님, 요정이에요. 무슨 요정이에요? 광고와 게임의 요정이에요, 도비님. 잠깐 홈페이지 보는 시간 가져보실까요? 서브너즈 어트로니크 10월 업데이트 태호가 된 신전 업데이트 02 비밀 던전 비밀의 던전을 격파하고 소환소각을 획득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레이드 장비 신규 10인 파티 던전 공인에서 12인 들어가요? 대박. 5성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1스타를 더했습니다. 오케이, 육성 주고요. 아, 그리고 네 번째, 편의성 개선이 됐죠? 전화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고객님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신규 이벤트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한번 이거는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 화면 조정하시는 분, 두 번째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신규 서버 라피스 오픈. 저 리즈님 라피스로 만들었어요. 이름 예쁨. 그에 맞춰서 서머너즈 워크로니크에서 준비한 특급 구성. 무려 속성별로 10개씩 총 30개의 소환서를 지급드립니다. 먼저 물의 소환서 10개. 아 뜨거! 물의 소환서 10개. 아 차가워! 어쩌다 준비를 열심히 했을 거. 딱 쳐라. 그리고 바람은? 아이시원해. 오케이. 지나갑시다.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직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접속만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핫타임.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따뜻하다 못해 정말 뜨거운 핫 이벤트가 진행되니까 자, 해야겠지? 접속해야겠지? 지금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혜택입니다. 오케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마법사 전투 힐러 중에서 하나 하고 소환수 3마리. 그럼 소환수 뽑기가 있나요? 그렇답니다. 뾰뾰뿅. 오, 소환수 뽑기 이거 재밌겠다. 퀘스트 덩구. 근데 캐릭 귀엽다. 저 원래 쪼꼬미 캐릭 잘 안 하는데 이건 쪼꼬미 캐릭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제 캐릭으로는 잘... 소환수? 아니, 소환수가 이렇게 화려한 스타일이었어요? 전 소환수를 해서 막 몬스터같이 생기는 막 동물 작은 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삼각형으로 하려나? 굉장히 도망간 방향이 레전드였죠? 메인을 고로로 하고 포켓몬 같다 이거는. 오, 컷신까지 있어. 350종이니까 수집해가지고 속성별로 싸운. 나 이런 건 좋은데. 아, 그래서 서머너즈 워가 소환사들의 전쟁 크로니클이구나. 오, 캐릭터들 귀엽다. 내가 그 노란색인지만 봐준다. 소환수 선택하면 소울링크 돼서 스킬을 쓸 수 있는 건가? 마나 엄청 부족하던데. 엔젤몬으로 소환수를 강화. 아, 얘는 무조건 강화 처음에 하게 하는구나. 옷장! 의상실? 줄기다. 뭐야? 이것도 되게 종류 많은데요? 이렇게 소환하고 이런 거지. 무료는 뭐 정해진 거 나오겠지 뭐. 오, 불 미쳤다. 물이 더 미쳤다. 이 언니 이름 뭐임? 극
찌여왕? 머메이드 디너도 있어? 잠만 이 제가 볼 애들이 얘랑 뭐 얘랑 뭐 얘 이런 거죠? 오케이 가자. 오 소환진 이쁘다. 나 좀 기대해도 돼? 이거 근데 좋은 거 안 나온 거지? 이거 주황색 하나 좋은 거지? 에피키온 사제? 얘 계속 쓰는 애라고요? 생긴 건 삼성이 더 세 보이는데요? 인정. 게임이 우성이 막 좋진 않아요. 아 진짜? 와 좋은데 그러면? 자 보라색. 하지만 그래도 보라색이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사성 하나. 제일 기대했던 물에서 바람. 바람은 진짜 안 끌린다. 웜톤에 어울리는 색이긴 하죠. 이게 뭐야 이 메모드는. 신비의 소환 이것도 하면 되나? 1회 소환. 오 이거 멋있다. 아 저게 이거다. 이거 너무 예쁘다. 하지만 이거 탑승해야 돼요? 아 근데 일단 외롭지 않네요. 확실히 4인 파티로 다니는 기분이야. 도비같이 생긴 게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스포를 당했거든요. 여기네. 웰컴 투 마이 빌리지. 야 주인님은 침략자시네요. 아 너네 집이야? 오 너네 도비 고양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는 얼굴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거 너네야?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도비 친구 같은데 손님이 오면 북으로 환영 인사를 해드리거든요. EDM인가? 미안해. 나도 춤추는 중. 댄스 댄스. 얘가 프랭크였어? 말을 하지! 친하다고! 몰랐잖아! 미안 미안.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고 애들이 약한데? 약간 게임 못하는 거는 그 민족 전통인가? 아이고 피가 많으시네 역시. 미안해갖고 도비랑 친하대서. 왜 미안한다. 죽었네. 가셨다 야. 뒤에 물음표! 여기 퀘스트. 야 너는 진짜 애가 되게 인정사정 없다. 너는 족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물음표가 보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비님 미리 알아야 되니까 선행 플레이를 했잖아요. 도비 손으로 도비 마을을 불태웠어요. 어 이거 리셋 안 됐어. 선별 이거 맞아. 이거 리셋을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까 리셋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박이죠. 서문어주와 크로니클에서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10연 뽑기 후에 최대 30회까지 리셋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10연 뽑기도 무료로 주는데 리셋까지 30회가 가능하면 리스마라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도비나 주인님처럼 운이 지독하게 없는 분들은 30회로도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럼 어떻게? 퀘스트를 통해서 30회 리셋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릴카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시선 고정. 일단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라색! 보라색 있었어! 잘못 말한 거잖아. 오! 호! 아 씨. 라고 한 이럴 때 대비해서 다시 소환. 다시 소환. 아 근데 리셋해주는 건 진짜 좋다. 완전 좋은데? 이번엔 아예 보라색이 안 나왔어. 다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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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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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나왔어? 다시! 보라 또 안 나왔어. 다시! 어? 어? 왠지 보라색 하늘이 된 것? 오! 오! 나 기대 중! 어? 뭐? 메이드인데 다시 하라고? 다시! 아 벌써 싫어. 어 귀여운데? 귀여운데 각성하면 안 귀여워져요? 구경해볼까요? 각성 변화. 몬스터로 나오지 않았나? 얘는 각성하면 어떻게 돼? 아 근데 각성 있는 게 재밌다. 하여튼 응 다시. 광대네. 불량 청소년으로 자라네. 곰은? 곰은 이미 다 큰 거 같은데? 성체 아니요?
머리했죠. 머리했죠요. 얘 봤었나? 머리 길렀죠. 레게 머리했죠. 쥐님, 도비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수원수 포럼이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오, 평점이 있어. 오, 대박. 와, 이거 진짜 좋다. 퀘스트 짧아요. 오케이. 보라색. 보라색. 약간 클레오파트라 세크메트 이집트 느낌. 쌉점 이거 하나로 딜 다 뽑음. 4.7. 이건 좀 높은데? 그럼 써야겠는데? 가자. 그래도 점수는 평가하기. 4점 주자. 평점 내가 낮춘 건가 이러면? 와, 확실히 다르다. 그 맞아, 스킬 써보기로 했지? 자, 써본다. 오, 메테오. 나름 메테오야. 마지막으로 포럼. 짜잔. 여기에서 정보 같은 거 보고 하면 돼요. 도비님. Yes, my master.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 함께해서 더 즐거운 나와 내 소환수의 이야기. 서브너즈워 크로니클.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out. 도비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